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 먹거리입니다. 이번에는 고흥군에 와 있습니다. 고흥군의 선한농장입니다. 여기가 동강면이고 선한농장이고 오늘은 사과대추 식재하는 것을 좀 자세히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데서 여기까지 오신. 정말 그게 반가운 목소리예요. 예, 네, 반갑습니다. 송 대표님.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제 어제는 입춘이고, 예? 오늘은 이제 모자라 이제 대추 심는 날 되던 3월 초가 되던 이제 3월 달부터 대추 나무 묘목을 이제 식재하는 시기가 이제 돌아오는데, 예? 오늘은 사장님이 올해 이제 여기 하우스에다가 좀 많은 양을 심어요. 예, 1400평이죠. 예. 예. 그래서 사장님이 식재하는 방법이 어떻게 심냐.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뭐 가지치기도 할 겸, 예? 제가 이제 묘목을 직접 가져와서, 예? 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제 식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장님이, 예? 여기다가 우분을 뿌리고 포크레인 바가지 이렇게 뒤집어 갖고, 예. 포크레인도 이제 망바가지를 해서 뒤집어서 이제 구덩이를 지금 파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구덩이가 좀, 예. 예. 그러면 사장님 이제 지금 파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직접 제가 심는 걸 해보려고 지금 묘목을 몇 그루 가져왔어요, 집에서. 네, 여기까지, 예. 꽤 시간이 걸렸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구덩이가, 예.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이제 널널하게 파져 있는데, 예. 이제 뭐 구덩이가 큰데 삽으로 파는 것보다는, 예. 널찍하게 파져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묘목을 심는다면은, 줘보세요, 사장님, 묘목을. 보통, 예. 그 받았을 때 형태죠? 예, 이제 묘목이 요 정도가 되고, 이제 기르기는 요 정도에 올 거예요, 대부분. 예. 그럼 이제 뿌리는 차이가 있고, 그럼 비닐. 비닐 보세요, 한번. 처음 할 때, 예. 접목한 비닐. 예, 비닐이 보통 있으면은, 예. 이게 짧은 게 있고, 길은 게 있어요. 예, 예. 대부분. 잠깐만, 짧은 거 비닐, 예. 한번 보여주세요. 짧은 거, 예. 요거는 길고.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칼로 이제 풀을 수도 있는데, 땡기면, 예. 이게 풀러져, 이렇게. 긴 걸 풀네. 예, 긴 거를.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풀러지죠? 아, 긴 걸 뜯어내고, 짧은, 예. 걸로. 짧은 걸 하던, 긴 걸 하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 자연적으로 풀러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일단 비닐은, 예. 벗겨 심어라. 예, 이렇게 벗긴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예. 줘보세요. 그러면 이게 칼이다. 예. 도루코 칼이다. 도루코, 예. 칼, 이때 아주 사장이 아까 때 보니까. 뭐 어떻든, 예. 칼이다. 예, 그러면, 예. 이것을 위에서 밑으로, 예. 칼로. 그냥 그어요? 예, 그으면은. 상처 좀 나도 그렇죠? 돼요? 예, 그건 상관없어. 그러면 그냥 나오죠? 예.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예. 방법. 예, 이 방법이 최고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은 바닥에 놓고. 바닥에. 예. 바닥에. 바닥에 이제 이렇게. 쭉 놉니다. 면목을 여러 개를. 아, 여러 개를. 여러 개를 쭉. 예, 예. 이렇게 쭉 놓고 칼로. 그때는 도루코 칼로. 예, 지금은, 예, 칼이 없어서 그걸로 하지만. 예. 도루코 칼로 그냥 놓고서 이렇게 긁으면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험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루코 칼이 오면 잘 풀려지죠. 알겠습니다. 이제 빨리 풀려지죠. 비닐 제거는, 예. 그런 그다음에 식으로. 두 번째는 사장님들이 준비할 게 뭐냐면 뿌리 절단. 잠시만요. 네, 잘 잡아볼게. 예, 예. 너무 움직이지 마시고. 예, 뿌리 절단하셔야 돼요. 왜 뿌리를 절단하는 거죠? 아, 뿌리가 이렇게 끼는 게 있고, 예. 이게 다 끼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끼르면은 이 상태에서, 예. 봐요. 이렇게 묘목이 이 상태예요. 예, 예.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심으면 여기까지 영양분이 다 간 상태에서 여기 잔뿌리가 여기서 뿌리가 다시 또 나와야 돼요. 굵은 뿌리에서 잔뿌리가. 예, 예. 그래야 여기서 잎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묘목을, 예. 뭐 여기서 10cm 이내에 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10cm 이내, 예, 중심부에서 이런 식으로 아깝지만 그냥, 예, 싹둑 이런 식으로 싹둑 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 자르고요. 10cm 이내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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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아래의 길이 뿌리는 어떻게? 아, 이제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 조금 길어도 짧아도.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워낙 또 기른 게 있습니다. 여기 뿌리가, 예. 없고, 예, 예. 그런 건 잘라주는 게 낫고, 요쪽 여기서 여기까지 대부분 한 20cm 정도, 20,
20cm에서 25cm 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예. 20cm 정도 맞추면 될 거예요, 사장님. 워낙 길은 건 네. 그 20cm 정도에 맞춰서 자르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길죠. 네. 요거는 요 나무는 조금 더 길어요. 요거는 길죠? 요런 거는 이제 바닥에서 요 정도 요 정도 딱 자르는 아, 거죠. 그 정도? 편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이렇게 자르고. 10cm 이내로. 예, 요런 식으로 잘라도 됩니다. 그래야 이걸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라도 아, 됩니다예요. 잘라도 됩니다. 잘르셔야 돼. 그죠? 일단은. 잘라야 안 자르는 됩니다예요. 것보다는 자르는 게더 좋아요.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바로 새뿌리가 내려요. 아, 그 몽댕이에서도 나와요? 예, 여기서 바로 새뿌리가 내립니다. 이게 잔뿌리는 어차피 다 썩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 굵은 뿌리에서 새뿌리가 내려야지만이 여기서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cm 이내로 잘라야 된다. 그게 이제 그때 추천사항. 이제 안 자르면 안 되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좀 넓게 잘랐는데 넓게 잘라도 상관이 없는데 10cm 정도 뭐 15cm 이렇게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10cm를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렇게 안 자르고 심었을 때는 이제 어떤 안 불리한 자르고 점이 있나? 심으면은 이렇게 되면 이게 다 펴질 수가 없어요. 아, 가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꼬일 확률이 예. 가면 이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동맥경화나 이렇다 똑같단 새뿌리가 나오면 말이에요.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뻗는데. 늦습니다, 이게. 새뿌리가 움직이려면 여기까지 영양분을 다 밀어준 상태에서 이 몸체에서 그 다음에 새뿌리가 나오니까 늦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되면은 뭐한 10cm 정도 될 거예요. 아낌없이 여기에 예, 요 정도. 모종이 많을 때 보면 어떤 예. 분은 작두로 한꺼번에 자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말로. 작두로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대충 일일이 자르더라고. 하나씩 자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이 정도로. 나무한테는. 예. 그러면 이제 간단해요. 이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덩이가 좀큰 편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는 뭐 노지가 아니니까 이제 제가 심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60% 이상을 묻어요. 아, 흙을 궁덩이 60% 이상을 그 심는 깊이는 지면에서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심는 깊이는 지금 이제 노지를 생각하면 30인데 요 상태에서 이제 물을 줘야 돼, 사장님. 물이 있나요? 혹시 심된 거? 예, 물은 없죠? 없으니까. 가볼까요? 한 양동이래도. 예, 좀 갖고 예, 오세요, 그럼. 다른 얘기하고 있을 때가 좀 부탁합니다. 송 대표님,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을 주는 걸로 하고, 물 가져오면 주는 걸로 하고요. 예. 만약에 그 위에 나와 있는 지금 그 나무 길이 있잖아요. 요거요. 예, 예, 그거 접목 하고, 부위에서. 접목 부위가 얼만큼 묻혀야 되는지, 안 묻혀야 되는지 하고, 아. 지상부를 얼만큼 남겨놓고 잘라야 되는지 좀 설명 좀 예, 해주세요. 이제 물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예, 설명. 접목 부위까지 접목 부위에서 한 2cm 정도 묻어도 돼요. 아, 그러면 접목 부위가 2cm 땅속으로 들어가게. 예, 그러니까 접목 부위보다 2cm 이상을 묻어도 된다. 3cm가 되든. 예, 2cm나 왜냐하면 3cm. 이게 흙이 가라앉잖아요. 물 주고 좀 예. 높아지진 않겠죠? 예. 그러면 지금 양동이로 한 나중에 예. 그 접목 부위가 노출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2, 예, 3cm 이제 해도? 접목 부위가 여기까지 나오죠. 네, 예, 알겠습니다. 물 한번 부어보세요, 사장님. 다 부어도 되나요? 아, 부셔요. 예. 부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보면은. 물을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은 이제 뿌리하고 흙하고 이게 이제 압축이 밀착. 밀착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밀착이 돼야지만이 얘들이 공기구멍이 없어야지 얘가 새뿌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공기구멍이 있으면 이제 늦죠. 늦거나 썩거나.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다 스며들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사장님. 지금 어느 정도 예. 스며들었어요? 지금 뭐 계속 묻고 아까 접목 부위 한 2cm 정도까지 묻힐 정도로 이제 물을 이제 사장님이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또 주고 싶으면 또 주면 돼. 그럼 이 한번 상태에서 더 쉽게 떠올 수 있어요? 아니 됐어요. 지금 뭐 준다고 싶으면 더 주고 아니 싶은데 왜 그러냐면 접목 부위가 묻히면 안 되죠. 아니에요. 이게 2cm 정도 사장님 봐. 묻히게. 이 정도로 묻혀도 이 정도로 묻히면은 봐요. 이건 묻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가라앉는단 말이야, 사장님. 나중에 이제 가라앉으면은 요 정도 돼요. 간당간당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한요 정도 묻혀도 돼요. 1, 2cm가 묻혀도 상관이 2cm 없어요. 정도 묻히게 해도 나중에 이게 드러난다. 가라앉으니까. 하고 이제
이게 물을 대부분 이제 심을 때는, 나무를 심을 때는 아까처럼 쭉 넣고 60, 이제 혼자 심는 것도 있지만 여러 명이 심잖아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은 이제 아줌마가 있다. 네. 그러면 이 나무를 계속 이렇게 놓고 가는 거야. 아, 그런 식으로? 예. 한 명 이상이 심을 때는. 네. 하고 이제 한 분은 또 어떡하냐? 아줌마가 이렇게 잡아준다. 아니면 아줌마들 호미도 할 수 있어. 네. 호미를도. 네. 호미를 쑥 한 60%를 이렇게 덮으라 이거죠. 아. 이렇게. 그러면 일을 시키려면 그렇게 시키면 되죠. 요 정도 덮은 다음에 한 가지씩. 한 분은 이제 또 계속 물만 주는 거야. 네. 그죠? 그래, 일정하게 나오겠군요. 아줌마가 있으면은 아줌마들이 이제 호미로 이렇게 하면 물 싹 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덮으면서 물을 한 번 더 주고 싶으면 그때 또 한 번 주면 되는 거예요. 더 주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저기 비닐 제거해야 되고. 네, 비닐은 뭐 이거 아까 깨진 거예요. 예, 예. 왜냐면 이제 비닐채로 심으면 또 예리하신 분은 또. 이 상태에서. 예. 근데 어느 분들은 이거 나무 심지도 않고 바닥에 물 주시는 분도 있어. 어, 줘도 네. 돼요. 제가 그렇게 해서 다 살렸어요. 그거보다도 그건 다 네. 호실이 되니까 물을 주는 것보다 이제 이게 뿌리하고 활착을 시키려면 아, 20% 정도 준 다음에 미리 준 사람들은 네. 네, 물을 미리 줄 필요가 없다 이거 찾아 들기 하고 네. 이 상태에서 받아 네. 들은 상태에서 덮지 말고 물을 부족하다면 또 줘도 돼요. 예? 네? 왜냐면 맨 처음에 심으니까 봄에는 이게 바람도 불고 약간 가물기 때문에 흡수가 빨라요. 물 많이 줘서 뭐 물이 뭐 여기가 하우스 같은 경우니까 노지래도 물 많이 줘서 뭐 나무가 죽거나 이건 없어요. 초봄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물 준 상태에서 덮는단 말이에요. 이제 물을 한 두 번을 줬어요. 한 번 주고 이제 또 주고 싶어요. 위에다 더 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금방 네. 스며들으니까 가면 네. 이게 덮어요. 사장님. 그러면 주고 싶으면 다 주고. 예. 이거는 이제 밟냐 안 밟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이걸 밟아줄 거냐 안 밟아줄 거냐. 예.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물을 두 번 정도 주면은 확실하게 딱 밀착이 됐기 때문에 안 줘도 돼요. 실은. 안 밟아도. 예. 근데 밟고 싶으면은 밟다 보면은 요 정도 약간 높여야지. 그 다음에 밟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잡고 밟으면서 살짝 당기는 거, 이렇게. 위로 든다? 네, 살짝. 그냥. 예. 네. 그 다음 뿌리가 혹시나 꼬인 게 펴진단 말이에요. 아래 위로 꼬인 게. 예. 그러면요. 네. 송 대표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물을 흠뻑 주고 안 밟는 것이 훨씬 더 네. 나무한테 좋을성 싶은데. 그렇죠. 그럼 자연적으로 딱 돼 있으니까. 네. 물 힘으로. 예. 네. 밟을 때는 뭐 그러면 아, 제가 네. 보기에는 두 번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은 줘야 60% 하고 주고 완벽하게 한 뭐 요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 요 정도 올라온 상태면은 이게 물이 가라앉아요. 네. 가라앉으면 약간 살짝 덮은 상태에서 또 줘야 될 거예요. 더 줘야 될 거예요. 살짝은 그 다음에 덮으면은 이 뿌리만 안 보이면 상관없는데 뿌리가 보이면 살짝 덮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지금 두 가지를 다뤄봤어요. 심을 예. 때 물 주는 거 하고 예. 접목 부위 어느 정도 묻히는지 하고 예. 그리고 위에 지금 돌출돼 있는 예. 그 길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예를 들어서 묘목상한테 구입했을 때 온 그 예. 길이 하고 저는 대부분 예. 여기에서 40cm를 잘라서 보내줘요. 아, 보낼 때 발송할 때 네, 거의 40에서 50 네. 이제 뭐 묘목을 접목 그러면 요 정도, 그냥 요 정도 올 거예요, 아마. 요 정도 길이가. 예. 이게 40인데. 예. 그 정도로 온다. 좀 더 높던지. 예.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나무를 쫙 심어놨어. 다 심었어요, 사장님. 예. 이 위에 자르는 건 며칠 있다 잘라도 돼. 예. 바로 자르지 말고. 예? 이제 뭐, 일주일이 되든, 뭐, 3일이 예. 되든, 4일이 되든, 잘라도 된다. 근데 뭐, 심자마자 자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태 그럴 필요 없이, 뭐, 한 일주일 있다가 여유 있게, 금방 순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죠. 제가 원하는 거는 한 예. 25cm를 항상 원해요. 25cm. 아, 그 예. 지상부 돌출된 거 예. 25cm. 예, 25cm.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25cm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간단해요. 예. 25cm 자를 만드세요. 25cm 자를. 애초에. 예, 애초에. 이렇게. 뭐 나무나 뭘로라도 예. 이게 뭐 25cm 자라고 생각합시다. 예, 예. 그러면 25cm면은
요 정도 되네, 요 정도. 예. 네? 자로 지금 네. 이용하려고 잘랐어요. 25cm예요. 예. 이렇게 자를 만들어서 예. 그냥 전체적으로 접목 부위에서 잘라 나가요. 아, 그렇게 그냥 하나 자를 대고 예. 요거도 잘라 나가라 이거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길이기만 여기, 보고. 예. 그리고 지금 옆에 예. 잔 옆 곁가지를 다 제거해 줬잖아요. 예. 제거해야죠. 바짝 제거해 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르는 거 뭐 금방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른다. 하면.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네. 끝인 거죠? 네. 심는 식재는? 심는 건 딱 끝난 네. 거죠, 이제. 선한농장 대표님. 네. 접수 다 됐죠? 네. 그 지금 하는 것처럼 접목 부위 비닐 제거하고 뿌리 아까 10cm 내로 그 전반적으로 잘라주고 그리고 구덩이 판대에서 60% 정도 흙을 메꿔주고 물을 흠뻑 주고 그리고 나서 또 흙을 덮고 덮을 때 저기 접목 부위 한 2cm 정도까지 덮고 그리고 물을 한 번 더 흠뻑 주는 게 더 좋고 네. 그러면 이제 안 밟아줘도 되고 밟고 네. 싶으면 밟아도 되는데 살짝만 들어주고 네. 그리고 식재한 뒤에 네. 지상부 한 25cm 정도에서 그날 안 잘라줘도 되고 일주일 이내 정도에 적당한 시간에 잘라주면 식재는 이제 완료되는 걸로 네. 다 식재를 했는데 예, 예.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사장님 네. 지금 전목 부위보다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예, 예.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조금 자라는 게 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자라는 게 이게 여기까지 덮은 거하고 예. 여기까지 덮은 거하고 자라는 게 달라요, 사장님. 이게 뿌리기 때문에. 네, 뿌리가 예. 마른 부위가 이만큼 저기 돌출된 만큼 위로 나와 예. 있으니까 얘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들.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절, 이 정도는 무조건 덮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 이렇게 해놓으면 뭔 문제냐? 나중에 여기는 접목한 부위고 여기는 실생 뿌리예요, 산존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또 뿌리가 또 생길 수가 있어. 예. 이건 필요 없는 뿌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네. 이것만 필요한 거지. 예, 어쨌든 접목 부위 밑에가 많이 돌출되면 안 좋다. 근데 이제 묻어놨을 네. 때 접목 부위가 예. 아예 그냥 땅에 덮여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덮여져 있어도 가라앉잖아요, 이제. 아니, 그래도 지금 질문은 네. 그래도 혹시 실수라도 만약에 안 가라앉진다면 접목 부위까지 묻혀 있다 계속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 접목 부위가 예. 땅 속에 들어가면 썩는다라고 아, 하는데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올해 안 가라앉으면 내년에도 가라앉지만 무조건 가라앉게 돼 있고 네. 이거는 살짝 덮여도 이게 내려앉으면 내려앉지 올라가지는 않잖아. 네, 그러니까. 네. 그래도 만약 네. 만약 뭐 이만치 뭐 한 5cm가 덮였다 네. 이거 문제가 되지. 이 정도는 뭐 5cm, 6cm가 덮였다 이거 문제지만 살짝 뭐 이 정도 덮였다 1, 2cm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송 대표님 말씀할 때 한 2cm 정도 식재할 때 더 높게 덮고 네. 가라앉을 거다. 네. 혹시 안 가라앉아도 문제없다. 네. 그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선한농장 대표님 그러면 식재하는데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또 있나요? 질문하실 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식재는 이 영상으로 끝내고 혹시 더 오신 김에 그건 나중에 심으시고요. 또 예, 예. 그럴까요? 예, 좋죠. 뭐 저기 더 묻고 싶은 거 있나? 여기 고음까지 사장님 이렇게 엄청, 됐으면은 예. 탑으로보다도 고미를 넣는 게 최고 편이야. 네, 그렇겠죠. 아, 예, 자, 다음에 심을 때 그리고 예. 더 묻고 싶은 거 있나요? 물어보고 싶은 거 전지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예, 전지도 좀 그러면 그쪽으로 갈 테니까 있어요. 열심히 빨리 오세요, 송 대표님. 예. 예, 예. 여기는 식재한 게 올해 2022년이잖아요. 예예예. 이전에 심은 나무가 몇 년생짜리가 있죠? 아, 지금 이제 사장님이 예예. 노지에도 심고 노지. 예. 사업지에도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2년 차, 1년 차 이렇게 있죠. 요건 작년에 심은 것 같네요. 모양이. 이제 올해 1년 차. 그렇죠. 작년에 심어서 올해 예, 된 거고. 1년 차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만 2년 차는 대부분 이제 노지에만 치요, 노지. 여기도 있지요? 예, 예, 여기는 이제 실험적으로 사장님이 예. 이제 심어 놓은 거고, 여기는. 아, 여기? 여기 2년 차인데, 이거는. 2년 차? 두 가지로? 노지에 많이 심고, 시범적으로 하우스에 심어 본 거, 이거는. 그건 2년 차야? 사장님이 예, 예. 이거를 할 줄을 몰라서 이제 두 가지를 빼본 거예요, 나름대로. 마, 이게, 완전히 이게, 예. 우리가 피아라는 예. 맛은 나무, 그러니까 마주나는 그 가지를 두 가지를 저기 키우셨네. 그렇지,
안 좋은 것에 예. 그냥 그 번복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한 가지만 쓸 거예요. 작년에는 이 여러 가지를 놨기 때문에 예. 일단 6월 달에 내가 2월 달에 왔을 때 여러 가지가 돼 있을 게 여기 한 가지 날라간 거예요. 푸시간 안에 보니까. 아, 여기도. 그때도 한 자리 예. 잘라 주고 가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따먹어라. 그 다음에 아. 올해 전지 방법을 이렇게 해라. 무조건 따뜻한 걸 세워야겠죠? 아, 둘 중에? 네. 이거 삐뚤어졌으니까. 사장님, 그죠? 네. 무조건 따뜻한 거. 받자. 예. 예, 그것도 좀 잘라주고. 그럼 이게 식재 예. 2년생, 만 2년생 이제 3년차 들어가는 나무. 그렇죠. 이제 원래 예. 나무가 잘 크면 1년생도 이렇게 커요. 1년생도. 1년생도 이렇게 굵을 수가 있는데 2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밑에는 굵지 않습니까? 만 예. 2년생이란 말이에요. 처음은 간단한 사장님 알다시피 유튜브 많이 보셨잖아, 그죠? 네. 예. 한 메디씩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한 메디. 그럼 예. 사장님 전지는 어느 정도 알면 그냥 예. 간단하게 여기 특성에 맞는 것만 하고 지나갈게요. 그러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라야겠죠. 여기서 받아야 새로. 사장님 정확하게 여기는 길게 여기 맨 작게. 위에는 길게 네. 그래야 여기서 반탕이 올라갑니다. 지금 고기 한 네, 1m 넘는데요? 네. 지금? 전반 여기서는 여기 올려도 되니까 이제 어차피 그 정도? 여기서 받아도 돼요 사장님. 응? 여기가 가지가 없으니까 아깝잖아. 네. 여기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 정도면 네. 한 1m 이렇게 올라가고 한 10cm 정도 네. 되겠네. 그러니까 올해 순을 받으면 예. 말씀하세요. 여기서 숨 받고 쭉 올려가는 거지 이제. 예, 일자로 올라가고. 예, 예. 여기 받고 여기 받고. 여기 받고 세 개. 세 개 받고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우듯이. 금방 저기 옆에 보면 이영지에 나와 있죠. 이 정도면은 지금 높이가 맞는 거예요. 높이는 여기 밑에서 받아도 되는데 밑에는 지금 안 나올 거예요 거의 네. 60에서 62 저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받아도 돼요 한 가지를 받아도 되는데 없어도 여기서 키우면 되니까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나오면 또 받아도 돼요 여기서 나온다 60에서만 60 밑에는 받으면 안 되는데 60을 받으면은 나중에 사장님도 이렇게 받았다가 60 미만이면 이렇게 처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 되고 60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다 자, 요건 이, 이게 이 순이 예. 어떻게 나오냐? 이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장님도 알다시피. 이것도 이렇게 나가고. 그죠? 그러겠네. 이렇게 나갈 거고. 하고. 위에는 이대로 또 나갈 거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사장님.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의할 점이 뭐냐? 정확하게 이제 여기 예, 올라갔다. 올라가는 걸 이제 우리가 집었어요. 예를 들어서. 순을 막았어요. 집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짧게 둬요. 짧게 밑에 아, 그늘 맨, 생기니까 맨 위에는 이게 뭐 한 15cm나 20cm 뭐 30cm를 뭐 20cm를 뒀다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순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한 30cm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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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는 더 길게 잡아도 되고 맨 밑에는 한 네. 60cm 정도 네. 그러면 뭐 60이 되든 50이 되든 여기 상황을 봐서 그러면은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도 60을 같이 잡으면 여기 햇빛이 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잡 그렇다고 해서 요거 두 메디 내비둔다고 해서도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입줄기가 나오면서 다 열리니까. 여기가 뭐 60cm를 잡는다 그러면 여기만 또 더 굵어져요. 또. 그래서 약간 짧게 잡아라. 아. 위쪽 부분이. 위쪽 부분은. 그걸 중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사장님. 다 대부분이 맨 위에 게 크잖아. 이렇게 굵고 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가늘고 올라갈수록 굵어요. 여기는 최고 굵고 맨 나중에는 얘가 햇빛을 최고 잘 받기 때문에 굵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 이렇게 천천히 예 옆에 날리고 그러면 이게 60일 거예요, 사장님이 이게 네. 이게 60 정도 돼요. 그러면 요거는 약하잖아 네. 사장님 이렇게 약하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요걸 둬도 되고 아니면 요게 현창구 이게 굵자 원칙은 이 정도 굵기는 돼야 돼요 네. 이게 싫다 그럼 여기 화짝 달아서 다시 봐도 돼 마음에 안 들으면 마음에 안 들으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두 메디 정도 놓고 딱 잘라도 돼요 그럼 이게
건강하게 확 올라온단 말이야. 네. 이 처음 심었다 생각하고. 네. 요거도 지금 순이 밑에는 약고 위에는 굽단 말이에요. 네. 너무 가늘잖아 여기도. 네. 지금 완전 날리고 두 매디 정도에서 하나 두 개에서 또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이게 나을 겁니다. 지금 가늘은 상태에서. 하고 또 요거. 요거는 더 바짝 잘려야 돼요. 잠깐만요. 사장님. 형태 좀 한번 이거는, 보고요. 이거는 너무 가늘잖아요. 이유가 너무 네. 가늘다? 예, 네, 이거는 다시 진짜 뭐 요 정도. 요 정도에서. 그러면 여기를 자르면은 여기서 나오든지 여기서 나와요. 백발백조. 네. 그러면 세게 나오니까 이게 낫다 이거죠. 근데 안 잘라도 되는 나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더 굽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내 대부분 나무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를 내비두면은 이게 순이 안 굵어지는데 열매를 수확하게 해서 순을 질렀기 때문에 이게 굵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거는 안 자른다. 그러면 이제 60이 대충 보면은 여기 한 가지 첫 번째 가지일 거예요. 여기. 예. 여기 첫 번째 가지일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 요거하고 너무 짧아. 사이가. 네. 아. 이게 날리고. 하고 요것도 하나 날리고. 이렇게. 너무 간격이 좁으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두자고요. 올해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 주는 게 합리적이에요. 네. 대부분. 그러면 네 개를 주게 되면은 여기에 네 개를 주게 되면 여기 다섯 번째에서 딱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올라가니까 또. 네. 하고 전지는 똑같이. 한마디에서. 이것도 이제 지금은 가늘지만 이제 올해 크면 엄청나게 굵어질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거 한 것은 1년생이죠? 식재 만 1년생. 그렇죠. 아까 두 가지 저쪽 보니까 세 가지 뭐 네 가지 인데 그거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짓죠 뭐. 우리 사장님이 이거는 그 뭐 욕심껏 예전에 몰라서 세 가지씩 막 내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예. 있는데 뭐 가지 수가 네 가지도 제가 봤어. 저 앞에 네. 있네. 저 앞에 중간쯤. 예, 그런 거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걸. 이런 건 연수가 많은 거죠, 사장님. 이거는. 예, 이건 세 가지, 네 가지. 저한테 묘목을 심은 게 아니라 사장님이 딴 데에서 구해다가 심으신 거야. 네. 예. 짧게는 잘랐는데 네. 하나만 남겼어야 되는데 네 가지를 그렇죠. 다 남긴 여기서 사례. 여기서 최고 빤탕 여던 겁니까? 그 앞에 끝이 이거죠. 네. 이건데 지금 가지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사장님, 네. 그죠? 여기도 없고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가지 일단 제거해주고 이것도 날리고 이건 3년도 넘었었는데 네, 나이는 많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날리고 그러면 이거는 한 마리씩 나온다고 해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고 이제 사장님 내가 원하는데 해서 한 요 정도 자르든지, 요 정도 자르든 상관없어요. 다 나오니까, 여기가 지금 톱니바퀴가 있어서 안 좋아요. 여기서는 안 나올 거예요. 네. 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가면, 이것도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다 나와요. 네. 그럼 네. 몇 가지 살려야 네.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아. 네 개는 무조건 나오죠. 아, 네 가지 살려고 위로 네, 올라가는 거 좀 받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근데 이제 이게 나무 자체가 모양이 여기 밑에가 이것처럼 잘 나왔으면은, 예. 여기 한 매디를 두는데 아, 여기 가늘은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다 날린 겁니다. 여기서 새로 받으려고. 그러면 예. 이제 옆에 예. 좀 굵으면서 있는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요런까지만 하고 예, 요런까지만 네. 하고 마무리 예. 접으죠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걸 둬야죠. 이걸. 이걸 둬야죠. 이걸 두고 자르고 예. 자를 때는 항상 이렇게 살짝 제끼면 돼요. 그럼 잘 잘라집니다. 예. 예. 이것도 멀리서 한번 잡고 네. 이것도 이제 끈을 잡으셨네. 이것도 이제 살짝 날리시고 제끼면 잘 나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여기서 뭐 가지 나오 여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도 나올 수.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문제점이 뭐냐? 이게 너무 가까워요, 요거하고 요게. 하나 날려야 네. 되겠죠? 요게 칭커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나무가 이게 굵어진다 할 때는 이게 짜게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상태에서는 햇빛 잘 받는 요게 더 잘 컸어요, 나무가. 네. 그럼 요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매디. 이거 똑같이. 한 매디. 이렇게.
가고 여기서부터는 또 굵어졌어 사당이. 네. 그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놓고 다섯 개를 둬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완벽하게 하려면 이게 약간 굵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셋으로 또 받자 이거죠. 여기 너무 굵어서 여기까지 두면은 얘가는 또 굵어져 여기가 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비뒀다 그러면 이거 굵기 때문에 여기가 더 굵어지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사례로는 다 한 것 같은데. 네. 대표님. 네. 선한운영 대표님. 네. 그래도 더 묻고 싶은 종류 있어요? 지금 심어져 있는 것 중에? 전지할 때. 아, 이제 없는데요. 예. 지금 현재 전지를 하고 나면. 예. 네. 톱신 액을 안 발라도. 아, 이제 붉은 가지는 바르면 되고, 이제 어린 가지들은 안 발라도 돼요. 예. 예, 왜냐면 여기는 하우스라. 예. 예. 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가지를 확 잘랐다. 이런 가지를. 예. 이런 건 발라줘야 돼요. 톱신액을. 아. 예, 여기는 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여기 이제 톱신액 발랐, 뭘 발랐는가 보네요. 예, 톱신액 발랐어요. 예. 여기는 이 상태는 어차피 여기는 발라줄 필요가 없어요. 아. 그 정도 굵기는. 그 정도는. 예. 이 정도 굵기는 안 발라도 됩니다. 하고 상식 이거 톱니바퀴 서로 응. 마주난 거 여기서는 무조건 하나만 내비둬야 돼요. 양쪽에서 열매가 이러면 얘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방향을 걸리니까. 봐서 뭐 이쪽이 편 이쪽이 비었으면 이걸 날려도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도 상관이 없고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걸 없앤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원하는 대로 자르면 돼요. 뭐 이걸 잘라도 되고. 이걸 잘라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잘랐다면 암에 앞에가 환하다. 이게 이제 햇빛 잘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요거는 뭐 필요 없고. 요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응?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다음에, 요렇게 가야겠네, 요번에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지 끝입니다. 자, 전지도 이제 마무리 짓고. 네. 식재하는 것도 마무리 짓고. 인사하고 마무리 짓게요. 또 물어본 거 좀 여쭤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리게 보이잖아요. 예. 가늘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숨 나가지고 여름에 달면 이게 커집니까? 아, 당연히 굵어지죠. 당연히. 지금 굵기가 거의 비슷해요, 사장님 봐. 그죠? 근데 이제 더 쉬운 방법 내가 또 아까처럼 아, 이게 불안하다. 예.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짝 잘라면 됩니다. 싹둑. 예. 싹둑. 그렇게. 예. 여기서 나오니까 어차피 다. 아니, 예. 같이 나올 거 아니, 예. 조건이. 같이 다 나오니까. 예. 예. 이렇게 하면 돼요, 또.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굵은 거는 이렇게 자르는데, 가늘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여기를 바짝 자르는 것보다 이게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한 5mm 되겠네요, 제가 자른 게. 예. 이 정도로. 5mm 정도 되게 예. 조금 예. 턱을 남기고. 예. 예. 자, 이제 마무리 저도 되겠죠? 예, 대표님? 예. 자, 성 대표님. 예. 오늘도 여기 고운까지 와서 좀 예, 추운 날씨인데 예. 좋은 말씀해서 감사드리고요. 선암농장 대표님. 예.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어째 예. 여기 뭐 오늘은 날씨가 예. 춥네요. 예. 햇볕 나면 따뜻한데 아, 금방 쓸쓸하네. 뭐 전라도 끝자락이라 저 뭐 해남을 갔다가 여기로 왔는데 날씨가 은근히 춥습니다. 지금 추운 날씨가 돼요. 어제가 입춘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식 건강 먹거리에서 고운군 이게 동강면이죠. 예, 선한농장 오월리입니다. 오월리. 예. 아유, 날씨는 따뜻한데 오월리. 선한농장에서 사과대추 식재하는 방법과 1년생, 2년생 그리고 3년생 이상된 수형을 잡아주지 않은 그런 대추나무에 대해서 좀 전지하는 것까지 마무리 해봤습니다. 두 분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